국내외 목사님 여러분, 그리고 저를 아는 장로님과 집사님, 성도 여러분, 찬양하던 천광로 집사 이제야 인사에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편안하셨습니까? 예, 저도 잘 있습니다. 너무 오랜 세월 제가 여러분 앞에 얼굴을 보이지 않고 매우 죄송합니다. 벌써 93년 이후니까 22년쯤 전이로군요. 그 후 찬양 활동은 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 다음에 주신 문서 선교 일에 열심을 내면서 나름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제 얼굴이 많이 변했을 거예요. 제가 지금 모자를 썼는데요. 모자를 쓴 이유는 제가 모자를 벗으면 이렇게 변했어요. 전에 그 젊었을 때 사진들을 제가 여기 폈는데 이렇게 머리가 길었을 때도 있었고 머리숱도 참 많았습니다. 근데 이거는 아주 더 젊었을 때인데 이 이마가 이렇게 돼가지고 제가 이제 흰머리가 되고 해서 모자를 써버릇해서 모자를 썼습니다. 네, 목사님들 앞에 넥타이 메고 단정하게 찾아뵈어야 하는 줄 아는데 편하게 보시는 목사님들도 편하시라고 이렇게 하고 앉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조선일보 제 블로그입니다. 블로그에 제 프로필이 있는 곳이에요. 이것은 한국 기독교 100주년 선교대회, 벌써 이게 30년 전이네. 1984년이었었으니까 이때의 여의도 광장인데 이긴파가 100만이 넘습니다. 그때의 8월 15일 날은 오른쪽이고요. 이쪽은 8월 15일 날 빌리 그라함 목사님이 설교하시던 직전이고요. 이것은 곧 전날 8월 14일 날 밤입니다. 이때는 100만 명, 이때는 120만 명이 모였던 저를 아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래서 그러나 이제 뭐 아예 잊어버리셨을 것 같으네요. 물론 또 젊은 성도님들은 저를 모릅니다. 벌써 찬양계를 떠난 지가 너무 오래돼서 예. 그 후 어떻게 무엇을 하고 살았는가 말씀드리면 제 이름이 천광로가 아니고 천광노입니다. 이게 전에 찬양할 때는 천광로라는 이름을 썼었는데 그게 천광로로로 했었는데 그게 이제 구청에서 제 이름을 이건 뭐 자음동화라고 하던가 하여튼 로를 노로 바꿨어요. 제가 이 천광노로 검색을 하면 찬양 중단 이후에 제 삶에 다 들어있는데 어떻게 알려드릴 방법이 없었어요. 지금도 이 인터넷이라고 하는 정보 매체가 있으니까 이제 몇 분이나 보실지 모르겠지만 보시면은 저를 꼭 궁금해하는
이 연세 많으신 분들이 저를 기억하세요. 예. 그러면 이렇게 있더라고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책을 썼습니다. 책을 많이 썼어요. 책을 지금 이게 제가 쓴 책인데 인터넷에서 제 이름을 쓰면 책이 떠요 이렇게. 책을 써서 낸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렇겠죠. 목사님들 책을 많이 내보셨지만 이거 힘이 들어요. 특히 제가 쓴 책에서는 그 대표적인 책이 민족의 스승 월남 이상제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 여기 이제 이 책인데 이건 다섯 권입니다. 월남 이상제 선생은 YMCA 한국인 초대 총무 이렇게들 많이 아시죠? 기독교에서 뭐 많이 알려진 분이. 그러나 실은 이분은 애국지사로 대한민국의 건국의 할아버지가 되시는 분입니다. 제가 이 월남 이상제 선생의 정신적 제자가 되어서 지금은 스승님으로 모시고 살아갑니다. 성경이 130만 글자쯤 돼. 135만 자쯤 돼. 저도 이거를 다섯 권에 135만 자 기준으로 썼어요. 그리고 뭐 정신문화 연구 시리즈인데 이런 책들은 참 제가 이걸 그냥 일반 책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책을 쓴 겁니다. 손에 들고 있는 게 이제 예를 들면 이 책이 부부학 콘체르토라고 하는 책인데 이런 책은 이것도 세트로 4권입니다. 최근에는 또다시 책을 6권을 지금 인쇄 중이에요. 그것도 이제 교정본이 나와서 여기저기 저를 검색하시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제가 쓴 책 중에서 여기 이 책을 잘 보이시죠? 목회자와 찬양사역자 및 지휘자의 지침서 기독교 찬양화. 이건 지금 현재 백석대학교 신학과 교재입니다. 530쪽인데 아시는 목사님들 장원들 계시겠지만 개그 극동방송과 기독교 방송에서 1년 50주 50회 15분씩 50회 4년간에 걸쳐서 이 강의했던 내용이에요. 성경의 찬양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찬양. 이것은 김도수 교수라고 이분이 미국에서 6년 동안 찬양을 공부하고 박사학위를 둘을 받으신 분인데 이분이 미국에서 공부했지만 이렇게 성경으로 연구한 것은 별로 못 봤다고 관심을 갖는 가운데 제가 방송에서 말하는 구어체로 쓴 글을 이렇게 책으로 여권에 있어 문어체로 교과서 형식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백석대학교 신학과 교재로 쓰이고 있는 책이에요. 이렇게 그동안 살았습니다. 그럼 이런 제가 지금은 이제 책도 책이지만 무엇을 하는가 하면 통합검색, 책검색, 법률검색, 아래책, 통합검색으로 하면 유튜브 천광로라는 게 있어요. 유튜브
네이버나 다음에 제 이름을 치면은 유튜브로 연결을 해줘요. 그래서 이 유튜브로 들어갈 것 같으면 유튜브에 제 개인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여기에는 많은 영상들이 있어요. 영상 작가로서 이게 한 편이 한 60분 1시간 이렇게 되는데 60분 1시간 되는 영상이 요새 한 150편 됩니다. 지금은 이렇게 어린이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이런 그 영상에 한국인의 정신 뭐 이렇게 말하는 건 이제 제가 인성 중심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찬양의 사명자로 살아왔던 제가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이 영상을 제가 촬영하고 편집하고 뭐 필요하면 뭐 대본을 쓰고 기획 연출 하여튼 출연까지 다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아무거나 보지 말고 아무거나 듣지 말고 들을 것만 듣고 볼 것만 보자. 제 어린 국내외 청소년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4년 9월 20일 초가을로 접어드는 토요일 오후입니다. 어제는 아시안 게임이 개막하였지요. 북한 선수단 참석이 화제가 된 보름간의 스포츠 대대전이 시작되기도 하였습니다. 의미 있는 주말 받으시고요. 어린이들과 이렇게 어린이들에게 유익한 교육 방송 이런 걸 제작을 해요. 제가 이런데 그 취미도 있고 관심도 있고 첫째 기획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일을 하면서 그야말로 따라 세월 가는 줄을 모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머리는 헤어져 버렸어요. 네, 지금 이건 바로 지난주에 했던 촬영한 방송. 그럼 이제 오늘자 학부모가 청소년 어린이와 같이 보자는 KMCTV 패밀리 에듀케이션 가정교육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아주 정말 주요 뉴스가 있어 스피드하게 가야 합니다. 우리 한국 정신문화 세종인성학당이 끝대로 세우고 달려가는 인성교육을 주제로 한 뉴스를 보내드리게 되었습니다. 19대 후반기 그러니까 읽기, 쓰기, 말하기 놀라지 마세요. 이것을 제가 가르쳐요. 이 아이들은 한국교육의 중심인 인성이 자리 잡고 우연히 그냥 이웃에서 만난 아이들인데 얘는 미래의 꿈이 아나운서고 얘는 지금 현재 아역 배우의 연기자예요. 안녕하세요. 얘는 이제 얼마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아주 공부를 잘하는 안녕하세요. 세계로만한 글로벌 뉴스의 아역 배우 한영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모두 다 함께 스튜언트 뉴스의 인성교육을 위한 책무야. 인성교육을 위해서 이런 책무를 책임을 지고 이행해야 된다. 이것은 이제 국가는 아까 말했고 이번에는 국민의 책무가 나왔는데 바른 학생이 바른 인성을 함양하고 건전한 인성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될 책무가 여기는 이제 이건 국민에게 있다. 제 방에 그러니까 국민과 국가가 이제 인성교육에 모두 나서자 방에서 이 이야기를 하는 KMCTV라고 해서 한국 정신문화 방송을 유튜브 채널에 이걸 만들어 놓고 지역과 가정 하여튼 전국을 다니면서 이런 일을 어린이들과 어울려서 인성교육은 조선 간의 아주 재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거 되게 큰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이버에서 유튜브로 들어가셔도 되고 kmctv.co.kr로 들어가도 되고요. 저는 뭐 또 무슨 일을 했는가 하면 이건 예전에 유행가를 했을 때라군요. 제가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신문사 주필을 오래 했어요. 논설 고문 주필. 신문사에서 사설과 칼럼을 오래 썼습니다. 뭐 그것이 그 돈의 개념은 아니고요. 돈 벌자고 하는 건 아니었어도 당연하죠.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귀한 일이라고 해서 한 거죠. 지금 보시는 것은 여러분이 예전에 혹 들으셨을, 이거는 누가 만들었는가 하면 오세일이라는 집사님이 만들었어요. 이분은 제가 잘 모르는 분인데 얇게 저를 찾아서 이것을 이렇게 유튜브에 좀 올리면 어떻겠느냐. 아, 그래서 아 그거 참 좋다고 동의를 했더니 이렇게 올려주셔서 오세일 집사님이 올린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고 이거 오세일 집사님이 올린 건데요. 이런 것은 제가 했던 간증이에요. 아주 오래된 거예요. 82년도니까 32년 전이네요. 한 시간, 아예 두 시간이나 됩니다. 한 시간 50분이네요. 이런 간증과 찬양하고 그러는 것을, 아, 참 여러, 참 이런 분도 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유튜브에 올라갔습니다. 예, 오늘 저는 이것도 100주년 선교대회 시에 여의도 광장에서 불렀던 찬양인데 1212 라마 사박단이 하는 것 여러분 아실 거예요. 뭐 오늘은 이렇게 모처럼 찾아뵙고 보니까 이제 보고라고 할지 그동안 너무 찾아뵙지 못한 그 죄송한 마음에서 이제 만나면은 목사님이나 장로님의 말씀은 그때 제가 듣기로 하고 오늘은 제가 그동안에 어떻게 살았는지 그 이야기를 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제 지금 보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어린이들과 어울려서 뭐 한국의 그 유명한 곳은 거의 다 갔습니다. 이거는 제가 스승으로 모시는 월남이상제선생 산속 제자들 이런데 한 번씩 촬영을 가려면 대가족이 한번 움직이려면 뭐 촬영하는 사람, 운전하는 사람, 뭐 보호자들 해서 지금 이날도 아홉 명이 간 거예요. 예, 경복궁, 창덕궁, 한국의 유명한 데 뿐만 아니라 문화재, 기념관, 박물관 참 많이도 갔습니다. 어린이들한테 가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 할아버지입니다. 이야기 할아버지 작천광모 작가. 그 어린이들이 이렇게 제가 뭘 같이 하자고 하면 저렇게 함께 참여를 해요. 얼마나 재미있어 하는가. 제가 아이들한테 홀딱 반해버렸다니까요. 근데 사실은 이 어린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잘 커야지 우리가 또 그게 사명이죠. 사실은 저 어린이들이 누구의 아들 딸보다 더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딸이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소중한 아들 딸을 잘 키워야 될 그게 무엇보다도 중요하죠. 얘들은 이제 제 친손자 손녀들은 아니에요. 예,
이야기한 아버지. 어디 갔어? 오늘이야 민족의 스승 월남 미선제 선생님의 산소. 여기가 산소네? 네. 이야, 근데 산소에 와가지고 울어야지 어떤 춤을 췄네? 춤을 춰야지. 이 사람이 춰요, 이야기하는 아버지. 저 알아요. 알아, 말해봐. 그 이선제 선생님이 우리들이 울라고 나라를 대처는 건 아니니까. 따봉! 왔죠, 왔죠, 왔죠. 너도 그 같은 동감이지? 태기도 동감이지? 네. 책을 쓴 사람이 있을까? 아니요. 이게 제가 쓴 책을 없어. 스승님 앞에 가서 보여드린다고. 안중근, 유관순, 이승만 훌륭한 분들이 많지만 네. 근데 안중근 의사나 유관순 열사 같은 분은 일찍 돌아가셔서 이렇게 많은 책을 쓸 게 사실 국내 어린이대상 월남이상대상 한국 보여주기 프로젝트 연세가? 78세. 그렇지. 이제 우리가 만이라고 한국에선 잘 안 해요. 그 미국 문화야. 그 78세가 정답이야. 78세에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78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럼 우선 가장 마음이 급하신 것이 우리 가족들이 계시죠. 가족들. 예. 여기는 지금 미국의 수도 워싱턴입니다. 잘 아시겠죠? 국회의사당. 여기에 이제 우리 가족들이 찍은 사진이에요. 얼마 전에 찍은 건데 아들입니다. 제일 오른쪽이. 아들, 며느리, 딸, 외손자, 손녀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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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집사람. 이제 저만 빠졌죠? 우리가 식구가 이제 다 결혼해서 사위가 없고 제가 없고 두 사람이 없나요? 아니네. 내 손자 손녀 둘이 빠지고 지금 네 명이 빠지네. 12명입니다. 제가 이제 12사람의 가장이죠. 12명의 가장. 아들이 며느리가 손녀들이 다 워싱턴에서 삽니다. 그 저는 아직 거기에 가서 영주할 자격이 아직 안 돼요. 신분이 미국이 그 이민법이 세거든요. 아들 며느리는 거기 간 지가 8년째 들어옵니다. 예, 2007년에 갔으니까. 밑으로 애들 둘은 거기서 났어요. 시민권이에요. 미국에서는 지금 이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BOA, 미국의 소리 방송이라고 아시죠? 예전에 KBS가 이 뉴스를 그대로 받아서 한 10년, 15년 중계를 한 적이 있었고, 일본 천황이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폭도를 짜 무조건 항복한 그 방송이 바로 이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그리고 뭉치면 살고 헤어지면 죽는다, 이것도 이승만 대통령이 이 방송을 통해서 했어요. 한국에 방송이 없을 적이죠. 이 방송국 출신들이 뭐 대단히 많이 알려진 사람들이 있는데 생략하고요. 제 아들은 신문방송학과를 졸업을 하고 한국의 기독교 방송에서 8년을 근무하다가 지금은 미국의 소리 방송에 근무하고요. 딸은 성악을 했어요. 오페라단으로 활동하다가 역시 노래하는 사위를 만나서 대구에 살아요. 미국에 안 갔어요, 딸은. 저는 이제 내년에 미국으로 가게 됩니다. 신분이 이제 내년 되면 되는데 갈지 아니면 아이들과 어울려서 여기서 살게 될지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간에 내년이면 갈 자격은 생겨요. 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미국의 소리 방송인데, 제 아들은 지금 이 방송은 북한으로 주로 가는 방송이에요. 여기는 미국의 수도. 이런 방송을 통해서 방송 선교사다. 남북 통일의 미랄이 되어볼 기도를 하고 미국으로 가라. 미국의 소리 제가 이렇게
선교사로 간다고 생각하라라고 하고서 밤 8시부터 자정까지 동차례 방송됩니다. 미국에 가서 아주 잘 미국의 있어요. 소리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인 아이들이 공부도 잘하고 한국어 미국, 영어 잘하고 세계 소식과 함께 미국 사회에서 각종 정보와 이 첫째 아이는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얘는 미국에서 상위 1%입니다. 뭐 12가지인가 10가지인가를 검사를 하는 데서 상위 1%라서 ISIL이 터키 접경 지역인 시리아 쿠르드 족 마을 코바니에 접근하면서 난민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ISIL은 지난주부터 코바니에 접근하기 시작해 북한으로 가는 방송이라 텔레비전 중심의 라디오 방송이에요. 북한은 아직 텔레비전이 없습니다. 이로 인해 이들 마을 주변에서는 치열한 교전이 벌어져 이 방송국은 지금까지 ISIL 측에서는 40명 가까이 쿠르드족 선사에서 27명이 미국의 소리 방송국이 얼마나 좋은 곳인가 제가 잘 현재 의료진과 주민들은 ISIL이 지나는 장소에서 사람들이 죽고 다치며 납치당하고 있다며 성격이 많은 사람들이 다르죠. 실종됐다고 전했습니다. 여기는 이처럼 ISIL이 접근하면서 국경으로 방송하는 방송국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방송국이에요. 유엔 난민기구는 이틀 동안 그러니까 세계 각국의 50개국의 언론을 전공한 베테랑들이 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영어를 잘해야 돼 당연하죠. 홍콩 영어 세상에서 출과 관련한 중국 당국의 지침에 반대하는 뭐 백악관이나 펜타곤이나 혹은 뭐 있습니다. 국회라 이런 데서 나오는 강장에는 오늘 대학생이었고요. 중국의 그 보도 자료를 번역을 해서 방송을 해야 돼요. 중국 학생들은 친중 성향의 그러니까, 장관 선출위원회에서 언론도 잘 알아야 되지만 영어도 잘 알아야 되고 미국 사회도 잘 알아야 되고 비난했습니다. 참 어려운 앞서 중국 전국 인민대회는 지난 그 어려운 곳에서 일을 열심히 합니다. 행정장관 보통선거안을 결론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해서 하나님의 아들 노릇하는 거죠. 무언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어서 지금도 이게 사명이죠. 방침을 바꾸기는 북한의 천광훈 집사의 아들이 에볼라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사흘 동안 믿음을 가지고 시에라리온의 이동 금지 미국의 소식을 전하고 세계의 소식을 시에라리온 보건당국은 이 기간 동안 수도 프리타운 안팎에서 네. 79에 달하는 시신을 이것이 추가로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당국은 또 기간 22건에 새로운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 사례를 확인한 것을 밝혔습니다. 시에라리온 당국은 지난 18일부터 4일 동안 600만 전 국민의 이동을 없죠. 금지하는 전국 폐쇄를 단행했습니다. 이 뉴스가 5분 뉴스인데 여행을 시작했으니 이제 이거를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다음 닫아야 되거든요. 필리핀 북부 지역을 강타한 16호 태풍으로 인한 사망자가 1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러면 막 충돌이 일어나가지고 7명은 아까 듣던 찬양 제대로 못 들어요.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나를 그냥 쭉 대통령 또 수도 마닐라를 비롯한 북부 지방에 많은 비를 뿌리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물이 2m 높이까지 차올라 20만 명에 가까운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이 밖에 농작물과 시설 피해도 약 30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금 현재 올라오고 있는 필리핀의 각종 피해를 남기고 그 북상한 풍엉은 어제 타이완을 지나면서 뉴스네요. 이곳에도 폭우와 함께 강풍 오늘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내일까지 풍엉은 현재 중국 동부 좌장성 일대에 영향을 미치면서 15만 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2014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중국이 금메달 17개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어 은메달과 동메달도 각각 12개씩을 획득해 전체의 메달 합계 역시 41개로 가장 많습니다. 이어 한국이 금메달 13개로 2위를 달리며 중국을 바짝 추격하고 있습니다. 13개로. 이 밖에 일본은 금메달 7개로 오늘, 3위, 북한은 금메달 3개와 동메달 4개로 종합전적 6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아, 북한도 6위나. 대회 5일째인 내일은 한국 남자 수영의 박태환 선수와 중국의 순양, 일본의 하기노 고스케 이렇게 3인방이 펼치는 자유형 400m 대회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또 내일은 한국의 대표적인 효자 종목으로 불리는 양궁이 시작됩니다. 제가 시계를 미국의 화성 탐사선 메이건이 어제 화성 궤도에 진입했다고 미 항공우주국이 밝혔습니다. 한 시간 정도를 생각하면 지난해 11월에 발사된 메이건은 10개월에 걸쳐 7억 킬로미터 이상 날아 예정대로 이날 화성 도달에 성공했습니다.
메이브는 앞으로 6주간 고도 조정과 관측 장비 점검을 거친 뒤 본격적인 화성 대기 탐사 활동에 나섭니다. 그동안 화성 표면에 대한 탐사는 이루어져 왔지만 대기 탐사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과학자들은 이번 탐사를 통해 탄생 초기 따뜻하고 습했던 화성이 현재 차고 건조한 것으로 변하게 된 단서를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BOA 세계뉴스 천일교였습니다. 예, 천일교. 제 아들 이름이 천일교입니다. 아, 지금 제가 무엇을 또 하는가 하면 어린이뿐만 아니라 이 밑에 보면 조선, 한문으로도 써놨어요. 조선대상 국제화 프로젝트라는 걸 합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은 저도 이제 뭐 70을 바라보고 막 달려가는데 고개를 이제 막 향하는데요. 노년이 되면은 아 근데 노년이 되면 할 일이 없고 그 저는 그냥 정신이 없어 바빠요. 지금 이것도 이제 또 이런 프로를 하나 찬양하는 이런 내용의 프로를 하나 또 만들면 이것도 이제 계속 이제 한 주일에 한 번을 한다던가 해서 또 쌓아가야 되거든요. 이게 지금 5대양 6대주 지구촌 둘러보기 나이아가라 폭포라고 해서 이게 처음 첫 순서입니다. 조선 대상 할아버지와 손자들 대상 국제화 프로젝트예요. KMCTV는 제 그 유튜브 방송이고요. 이건 왜 하는가? 이거는 노인들이 다른 것보다 이거를 보면 참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가르치고 있어요. 대한민국 밭. 그러면 로스앤젤레스에서 워싱턴까지 이렇게 쭉 재보면 4148이라는 4148이 대충 된 거니까 직선이고 우리나라 아까 남북으로 목포까지 재니까 1000km라는데 4배네요. 근데 이건 뭐 직선이니까 아까 그것도 맞지 않고 이제 길로 따지면 서울 부산이 아까 340인가 그랬는데 실제는 425km죠 고속도로로. 예, 이렇고 남북은 요 텍사스까지 재보니까 2700km. 이건 이제 미국이 어떻게 생겼는가 이거 본토만 그렇죠. 본토만 이걸 보는 거예요. 미국은 저 위에 알래스카가 이게 쭉 튀어나왔죠. 이게 유라시아판인데 이쪽에가 태평양판하고 지금 북아메리카판하고 이 경계선이 이게 프란시스코인데 하는 거지만 이런 대표적인 경우가 여기죠. 또 이것도 기도가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우리 아들 며느리가 이걸 가르쳐주고 여기 인도판 여기 들어가서 이 세계 국경을 하도록 해주면 좋은데 그 잘 안 하거든요. 저는 이걸 제 아들이 벌써 10년도 넘었어요. 바로 이걸 가르쳐줘가지고 뭐 지금은 뭐 아들만큼 이걸 잘 만져요. 이 인도판하고 세계 여행을 다니는 사람 사실은 물이거든요. 물이 여기 5대 5가 이게 100만 제곱미터, 제곱킬로미터 거. 요새 뭐 그래서 이제 이게 건너가는데 여기 다리가 있어요. 여기가 지금 이게 이제 이게 다리예요. 이게 이제 나이아가라 폭포를 가는 설명을 하는 거예요. 꺼진 같으면 여기 보면요. 그러니까 이게 조선대상 국제화 프로젝트라고 아까 그 네이버에서 찾아 들어가서 제 유튜브로 들어오면 이런 게 있어요. 일자로 가고 밑에 그 아치같이 이렇게 둥그렇게 시커먼 게 있죠. 사실은 이 다리가 이게 그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미국에서 여기서 이제 차를 몰고 있죠? 계산이 그래서 폭포는 캐나다를 가야 봅니다. 나이에 캐나다로 왔어.
어떻게 왔어요? 아까 말한 대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와가지고 좌회전을 해서 쭉 내려왔다. 두 번째 거. 사 쪽에서 보니까 감이 오죠? 캐나다 쪽에서 보니까 오막한 것이 무슨 갈대가 움직이는 걸 잘 보셔야 돼요. 다리를 건너서 와서 좌회전을 할 거예요. 바로 여기서 봤었어요. 지금 이 영상은 우리 가족이 거기 갔을 때 영상이에요. 가서 보니까 어떻게 생겼는가. 바로 지금 여기 바닥에 비 온 것 같이 저거는 저쪽에서 물안개가 올라와서 지금 여기를 이거를 주의해서 봐야 돼. 이게 지금 난간이잖아요. 그런데 아까 보던 그 이걸로 가도 이 난간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대로 이 난간이 이 북으로스로 조선대상 국제화 프로젝트에서 이렇게 하세요 하는 대로 하면 금방 배워요. 그래서 목사님들도 이걸 아직 안 하신다면 이제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배우시면 돼요. 이렇게 할아버지들이 여기서 보고 그러면 좋을 거. 힘 돌아가지고 이 길을 다 좁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저 위로 폭포역까지 가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가다가 저 삼거리가 가지고 차가 왼쪽으로 못 가고 거기는 통행금지니까 차량 통행금지니까 여기서 이제 오른쪽으로 가라. 자, 이런 것을 하고 있다 그거죠. 그래 이제 제가 어떻게 그동안 살았는가는 됐는가요? 빠진 게 뭐 없는 것 같으네요. 손자 손녀가 6명이에요. 같이 안 살고 그러니까 그 이웃에 있는 아이들, 재능 있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오늘은 사실 이제 오늘 이제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이든 이렇게 여러분 앞에 제가 나타나면 역시 찬양의 사명자이기 때문에 찬양 이야기를 할 겁니다. 찬양에 깊이 들어가자.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오늘은 이제 말하자면 전야제예요. 준비 시간이에요.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이다. 그걸 인사도 드리고 이러느라고 오늘은 시간이 이렇게 이제 이렇게 가고 있는데요. 벌써 이것이 40분 정도 지나간 것 같은데, 40분 정도.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유행가를 작사 작곡한 것이 뭐 자랑은 아니지만 그것도 많아요. 그것이 한 150곡 4집까지 냈어요. 레코드를. 예전에는 그 LP판이죠. 그러다가 이제 카세트 테이프 이런 게 나오고 카세트 테이프가 나오고 그러다가 이제 CD가 나왔어요. CD가 나오기 전이에요. 제가 활동할 때는 LP판하고 카세트 테이프가 중복으로 있을 때예요. 그럴 적에 영상이 다 뭐예요. 지금은 이제 영상 시대 아닙니까? 지금은 이제 음원 파일이죠. 파일로 노래들이 왔다 갔다 하죠. 그 CD는 지금도 다니고. 근데
이제 세월이 영상시대예요. 책을 써내보니까 이런 책들을 하나 쓰면 고생을 해서 쓰면 저 책을 또 다 사야 돼요. 그래 저런 책이 있는 줄도 모르고 사기도 부담가고 이거 뭐 공짜로 줄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고심고심하다가 한 것이 아프리카 TV나 유튜브 채널이나 이런 것이 세계 공용 채널입니다. 우리가 재능이 있으면 그 텔레비전 방송국을 개인이 경영을 하고 생방송도 가능하고 그래요. 제가 이런데 이제 그 관심이 있고 좀 재주가 있다 보니까 이런 것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영상으로 무엇을 하느냐. 세상에서 제일 귀한 것은 정신문화다. 그래서 코리아 멘탈 컬처가 KMC예요. KMCTV라고 하는 것이 코리아 멘탈 컬처예요. 이제 이 영상에도 여기다가 이제 KMCTV라고 이제 이렇게 편집을 해서 자막을 넣을 건데 현재는 안 들어있어요. 이제 저하고 이 화면하고 같이 돌아가는데 이와 같이 영상을 통해서 정신 차려죠. 말하자면 정신 똑바로 차려. 그것을 순화된 말로 하면은 정신문화예요. 그리고 그것은 곧 무엇인가 할 것 같은 인간의 뭐 정신과 이런 거 하면 다른 거고 인간의 심리 뭐 이런 거 하고도 좀 다른 거고 이제 공부는 좀 하면 그냥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무엇을 하는가 하면 인성교육을 합니다. 인성교육이 아니라 인성이란 무엇이냐는 인성학을 해요. 인성학 연구한 연구통론이 6권이 지금 인쇄 중에 있어요. 그것도 책을 펴놓고서 이렇게 어린이들과 교정본을 이야기하는 것도 영상 속에 있거든요. 이와 같이 제가 그 영상을 통한 정신문화와 인성학 연구를 하는데 아주 그냥 목숨을 걸고 있어요. 그런데요, 참 제가 말을 못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는 것도 아니고 설교를 하는 것도 아니고 기독교 방송도 아니고 세상 속에서 학문으로 영상으로 책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려니까 이건 전도 행위학은 좀 다르거든요. 간접 선교죠. 문서 선교, 영상 선교 이런 거죠. 뭐 우리가 의료 선교다 무슨 뭐 여러 가지 봉사 많이 알지만 사실 문서 선교까지는 알아도 도서 선교 이런 거 알아도 영상 선교는 여러분 생소하시죠. 제가 정신문화다 인성학이다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주님의 양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거를 꼭 기억하자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찬양입니다. 찬양. 그래서 오늘 저는 오늘 주제가 되는 찬양을 이제 선곡을 했어요. 한 편을 선곡을 했는데 제가 이 책을 쓴 데에는 11권의 원어에서부터 각국 성경이 자료로 사용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한 찬양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입장인데 오늘 제가 선택한 찬양이 무엇인가 하면 성경이 66권 아닙니까? 그 성경 66권을 가사로 하고 곡을 붙인 성경 권명가예요. 자, 이제 오늘 이 성경 권명가가 오늘의 찬양으로 제가 뽑은 것인데 찬양 얘기 조금만 더 할까요? 우리가 이 찬양에 대하여 참 모릅니다. 찬양과 찬송이 어떻게 다른가를 참 분간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찬미하고 찬송하고 송축하고 또 뭐 찬송시하고 찬양거리하고 이 많은 찬양 용어가 있는데 그것이 원어에서는 뭐라 그랬을까요? 우리 성경에는 13가지인데 원어에서는 49가지나 되거든요. 물론 히브리어, 헬라어, 뭐 아람어 합쳐가지고 그렇지만은 그런데 이 찬양의 세계가 지금 엉클어져 있습니다. 제가 이 책 서문에서 이제 뭐 보여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여기 하면은 이 화면이 다 뜨거든요. 이 영상 화면에 여기로 다 옮겨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서문도 뭐 다 가사고 뭐고 다 되는데 보일 수 있는데 지금 찬양을 누가 하는 건지 네가 하는 건지 내가 하는 건지 누구들이라고 하는 건지 찬양이 음악화 됐어요. 우리가 찬양하면은 크게 두 가지 요소입니다. 하나는 신학적인 요소이고 또 하나는 음악적 요소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개가 딱 맞아야 되는데 신학이 없는 음악은 그냥 노래, 세상 노래와 다를 바가 없고요. 또 음악이 없는 신학은 설교와 다를 게 없어요. 기도와. 그 어떤 목사님은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하는데 그건 성경에 그런 말이 없습니다. 찬양은 기도하고 달라요. 찬양은 이 세상에 우리가 태어나서 하나님을 믿고 사는 모든 생활의 최정상입니다. 그 말은 제가 이 찬양을 연구한 사람으로서 내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있는 말을 그냥 그대로 드린 말씀이에요. 왜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지으신 목적이 찬송하라고 하는 이유와 그 목적이라는 게 성경이거든요. 이 성경에서 사람을 왜 지었지요? 성경에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하면 이거 목사님들도 쉽게 못 참습니다. 사람을 왜 지으셨습니까? 교회는 왜 나옵니까? 전도는 해서 뭐 합니까? 헌금은 왜 합니까? 예배는 왜 드립니까? 이 모든 것의 결론은 찬양하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인간 창조의 목적이 찬양하라고 지으셨다는 거죠. 뭐 이런 걸 이제 제가 이렇게 방송에서 했던 것과 다른 차원에서 찬양을 곁들여가며 할 것인데 여기까지는 하고서 오늘의 선별된 찬양을 들어야 될 것 같네요. 찬양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찬양에 물론 뭐 육하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누가 찬양하느냐? 먹고 배부른 자가 구원받은 성도가 호흡이 있는 자가 뭐 이게 누가 찬양하느냐? 찬양의 당사자가 있어요. 누구에게 찬양하느냐? 여호와께 찬양하라. 하나님께 찬양하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찬양하라. 이거 김일성에 찬양하라. 이런 게 아니에요. 찬양의 대상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우리가 찬양을 즐길 거리, 놀 거리로 없으면 안 됩니다. 성도의 노래들이 있어요, 또. 뭐, 누워서도, 침상에서도, 길 가면서도, 노래하고 노래하라 그런 것이 있는데, 그 노래하고 찬양이 달라요. 근데 우리가 지금 신학에, 찬양 신학에 무관심하여, 알고 보면 바로 알 수 있는 건데요. 무관심하여 하나님을 찬양받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배에 나오셔가지고 내게 오라 내게 오면 복을 주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게 나오라 복을 받으라 이러면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예배에 하나님이 출연해서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셔야 되실 분이 아니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하고 절을 한다고 치면 절을 해야 되는 건데 하나님이 예배에 나와서 우리한테 절을 하고 우리는 이걸 듣는 격이 돼 있다면 이건 문제가 있지요. 이런 것이 이제 찬양 신학입니다.
이런 것이 성경의 이 책에서 성경에서 말한 것이고 제가 책에서 출연해서 집필한 것인데요. 그러면 이 찬양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라. 두 번째는 말씀을 찬양하라. 그러니까 말씀과 이름이 아닌 것은 노래하라예요. 구원, 기사의 인자와 성실 뭐 이렇게 선하심과 이런 것은 다 노래하라고 되고 성경에다. 그런데 노래하지 말고 찬양하라고 한 것은 그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성호 찬양이죠. 삼위일체. 그리고 말씀을 찬양하라. 자, 이제 시작합니다. 바로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기뻐 받고 찬양하라고 한 바로 이 내용입니다. 성경 66권을 곡조를 붙여왔어요. 제가 들으신 분은 생각나실 거예요 아마. 2절까지 끝났고 3절이 있습니다. 지금 간주를 하는데 잠깐 제가 이제 여기에 이 자막을 이 가사를 깔을 거예요. 가사는 뭐 성경 66권인데 지금 들어보셨지만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입니다. 그러니까 몇 권이 더 많아요? 12권이 더 많죠? 구약이 12권이 더 많죠. 이 12권이 더 많은 그 성경의 권명, 이름을, 성경책 이름을 똑같은 곡조에 39권을 넣고 27권을 넣고 넣은 거예요. 여러분, 그거 얼마나 어렵게 넣는가 여러분 모르시죠? 듣기만 하셨지. 이게요. 같은 음표 가지고서 이거를 다 한 군데 집어넣어서 1절, 2절을 만든다고 하는 이게 제게 있는 그 독특한 은사예요. 예. 그 뭐 3절은 또 어떻게 돼 있는가? 제가 왜 지금, 이것을 여는가 하면 아까 이 화면에서 가사를 넣으면 가사가 잘 안 보여요. 색깔이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 화면을 열고 가사를 넣으려고 이걸 열고 있는 거예요. 미국 구경도 하고 와싱턴도. 신과 허예 어서요
오늘 순서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방금 펼쳤던 것은 워싱턴이었습니다. 워싱턴. 워싱턴, 미국의 동부 워싱턴이었었는데, 뭐 하나 보여드릴 게 있어서 지금 제가 찾는 중이에요. 이게 아니고, 잠깐 여기서 이제 시간을 정지시킬 것입니다. 네, 제가 첫날 이걸 좀 꼭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지금 조금 줘야 다 들어올라나. 지금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뭐 어딘가 아시겠죠? 방금 전까지 제가 그 워싱턴 주변을 이렇게 구글 어스로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국회의사당입니다. 이 앞에서 우리 가족이 이제 저 뒤에서 이제 공중에서 찍은 거죠. 여기서 이제 사진을 찍은 건데 저 뒤에서 이렇게 이쪽을 향하여 이렇게 찍은 거예요. 저쪽에서 이렇게 향해서 이제 찍은 거죠. 그런데 여기 이제 호수가 있었고 이게 이제 워싱턴 광장입니다.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2.5km 돼요. 이것이 워싱턴 초대 대통령 기념탑이에요. 그리고 저 멀리 보이는 이 기와집 같이 보이는 게 이것이 링컨 16대 대통령 기념관입니다. 막 가보신 분들은 다 기억이 나실 거예요. 오른쪽 여기 바로 요 지점이 백악관입니다. 그리고 반대쪽 여기쯤이 여기 찍힐 만한데 안 찍혔네요. 제퍼슨 기념관입니다. 여기 오른쪽으로 조금 더 가야 되겠군요. 백악관 이렇게 여기 건물이 여기 있으니까 이게
미국 역사 박물관이니까 여기쯤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쯤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은, 지금 목사님들이니까 지금 제가 이거를 이제 마치면서 보여드리는 건데, 여기는 독립선언서를 작성한 토마스 제퍼슨 3대 대통령 기념관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생겼어요? 얼뜻 볼 적에 일자로 쭉 늘어지고, 이렇게 가로 지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만 가면 4km 정도 됩니다. 4km. 여기가 1.5km, 2.5km, 4km 정도 돼요. 여기서 여기가 양쪽 날개가 1km쯤 돼요. 그러니까 무슨 모양인 것 같아요? 미국이란 나라가 참 신기한 것은,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1776년에 처음 대통령에, 1776년에 대통령이 취임을 하셔서 전 독립선언을 하고, 이때 이 도시 설계를 하는데 십자가로 설계를 한 도시입니다. 제가 참 놀라운 거예요, 이것이. 그냥 조금 놀라운 게 아니라 아주 참 깜짝 놀라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십자가에 완전히, 십자가의 가운데에 기념탑이 있는 거죠. 그런데 자, 이제 이게 위로 가보겠습니다. 이게 여기서 이게 미국 유니온역이라고 해서 미국 워싱턴 중앙역에서 주는 안내 지도입니다. 워싱턴 안내도. 그런데 여기에 이 보면은 이 파란색으로 칠해져 있는 것이 워싱턴 광장이에요. 요 자리가 국회의사당입니다. 여기가 워싱턴 기념탑이고, 이게 링컨 기념관인데, 여기가 백악관이고, 여기가 제퍼슨 기념관, 타이들 베이슨 이 호수가에 여기가 기념관인데, 여기 양쪽이 길이가 똑같아요. 930m씩 똑같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4km. 근데 이 파랗게 칠한 색은 제가 칠한 게 아니고 원 색이 이래요. 딱 십자가 모양인데, 이 폭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인가 할 것 같으면 500m입니다. 여기는 좁으냐? 그게 아니에요. 사진을 지금 옆에서 찍어서 그렇지 똑같아요. 500m씩. 500m로다가 녹지를 이렇게 만들면서 링컨 16대 대통령, 초대 대통령, 국민이 뿌리, 그리고 저 독립선언을 만든 대통령, 지금 현직 오바마 대통령, 이렇게 십자가 도시를 만들어 놓은 곳이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에요. 지금 여 숲이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500m라는 거죠. 이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미국에 이렇게 복을 주시는 것이 저는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나라를 복을 안 주실 수가 없어. 하늘에서 보시니까 십자가를 그려놓고 거기서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손을 얹고 취임선서를 하고 대통령으로서 참 말씀 중심으로 국민을 위한 정부를 끌어간다. 아, 참 저는 이 미국이 여기 지금 이제 보이시나요? 어렴풋이 아마 나타나실 거예요. 자, 보세요. 저 위로 오자고요. 북쪽으로 십자가의 뿌리가 든든하죠. 이게 미국의 십자가입니다. 워싱턴 시가지를 십자가로 만들어 놓은 곳이에요. 돌려서 여기서 보면 여기가 국회의사당이고요. 여기가 호수였었고요. 아까 말한 국회의사당이고 호수이고, 여기서부터 여기 거리는 500m라고 했어요. 쭉 가면은 워싱턴 기념탑이 있고, 오른쪽으로는 백악관이고, 이건 2차 대전 기념관이고, 이건 리프리프풀이고요. 이게
그 링컨 기념관이고요. 이 링컨관에서 쭉 가면은 여기가 국립묘지인데 여기가 존 F. 케네디 대통령 묘소고요. 하여간 참 이 나라에 국회의사당 바로 정문 앞에 국회의사당이 여기죠. 정문 앞에 왼쪽에는 인디언 박물관, 오른쪽은 갤러리, 이건 국립미술관, 여긴 우주박물관, 여긴 허시혼 갤러리, 여기는 스미소니안 캐슬 본부, 자연사 박물관, 미국 역사 박물관. 제가 이것을 지금 공연이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보시라고 보여드린 거고요. 요 국회의사당 바로 앞에 제 아들이 근무하는 방송국이 있습니다. 파란색으로 변하죠. 여기 오면 이제 거리 투어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미국의 소리 방송사예요. 제 아들이 여기에 기자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50개국어로 방송되는 세계에서 규모가 가장 큰 방송국이고 미국 정부가 하는 거예요. 오른쪽은 지금 앞에 보이는 것은 인디언, 이 땅의 원주민들 인디언 박물관이에요. 그리고 바로 옆에가 보이시죠? 저쪽에 돔이 보이죠? 예, 지금 인식하는 중이에요. 여기에 국회의사당이 있고 바로 이 동네. 저는 지금 노년을 젊은 날을 못지않게 오히려 더 바쁘게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지니까 이제 막 이제 보따리를 어서 막 쌓아야 되는 것도 같고 그동안에 이제 뭐 공부한다고 결심을 낸 것이 이제 생각하니까 공부는 왜 했나? 공부해서 뭐 할 건데?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면서요. 아하, 이제 한 조각, 두 조각 그동안 열심히 배웠던 것을 우리 어린이들에게 어떻게든지 좀 전달을 해주자. 이래서 국제화 프로젝트, 한국 보여주기 프로젝트, 영상을 통한 영상 선교, 최정점에는 하나님 찬양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이렇게 뵙게서 반갑고요. 제가 여기 나타났다고 저를 알만하신 분들께는 말씀을 좀 해주세요. 그래서 들어가서 보면 된다고. 뭐 찾기가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세계여행 다니는 것도 저하고 같이 다니시고 그러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럼 예, 감사합니다.